네, 저는 티완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오너 문현진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고, 이번 경기를 지면은 저희가 7등인가 6등인가로 내려가는 경기였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매치였는데, 다행히 이겨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, 또 연패를 끊는 점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안 되는 날도 있는 것 같고, 잘 되는 날도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3연패를 하면서 저희가 못한 부분들이나 이런 점들을 정확히 알고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안 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,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더더욱 플레이가 안 되기 마련인데, 그럴 때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고, 다음 경기는 더잘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저희가 1, 2년 같이 했거나 조금 합을 맞췄을 때 3연패를 했더라면은 굉장히 서로서로 말도 나오고 좀 많은 말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, 저희가 오랫동안 맞춘 것도 있고, 저희끼리 어쨌든 서로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, 3연패를 했을 때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았고, 어쨌든 저희도 힘든 과정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,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너무나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, 어쨌든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 경기 있는 날에 집중을 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각자 팀 컬러가 명확하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있는 것 같고, 저희도 어쨌든 스프링보다 썸머를 더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, 그런 점은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, 생각해 보면은 그러는 것 같지만, 어쨌든 정규 시즌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희는 나중에 풀업을 가든 결승전을 가든 어쨌든 저희의 경기력이 올라온다는 거에 확신이 있고, 보여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바라보고 저희는 정규 시즌보다 이제 풀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풀업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사실 3연패 하는 도중에 저희가 못해서 진 것도 많고, 컨디션 문제도 있을 거고 당연히. 그래서 3연패를 하게 됐는데, 뭔가 여기서 3연패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나 이런 점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냥 짜잘짜잘한 개인들의 실수, 그리고 저희가 메타 파악을 잘못한 실수,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3연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패치를 잘 적응하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만 잘한다면은 1라운드보다 2라운드는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지금은 정글이 라이너에 맞춰서 나오는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미드원들이 강하다 싶으면은 유충 쪽으로 할 수도 있고, 아니 잠깐만. 네, 뭐라 해야지? 약간 타워를 좀잘캘수 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다 생각하면은 유충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, 그냥 유충 싸움이 좀 불리하고, 저희가 미드와 텀 밸류가 너무 높고 좀 천천히 후반 밸류를 바라봐도 된다라고 싶으면은 드래곤을 할수 있는 조합을 꺼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, 어쨌든 정글 픽 자체는 라이너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지금 라이너가 가장 중요한 메타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저희가 사우디 월드컵을 갔다 오고 나서, 어쨌든 아이번이라는 카드와 야스오라는 카드, 이런 갑자기 나온 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씩은 혼동이 생겼었던 것 같고, 분명 좋은 카드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카드들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게 2패를 좀 쌓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지 못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진 않아서, 많은 응원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받을 순 없지만, 어쨌든 경기가 끝나고 손편지라든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에, 그런 팬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그런 점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너무 노력하겠습니다.
어쨌든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, 어쨌든 방송을 하면서 뭐 저희가 어쨌든 개인 연습할 때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그 방송하는 만큼 그 시간 동안만 팬분들과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약간 팬미팅을 할수 있는 기회,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3회피 동안 너무나 힘들었었고, 저희도 팬분들도 기다리기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, 어쨌든 KT라는 팀을 복수를 했고, 저희도 이제 연패를 끊는 만큼 연승을 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끝까지 선모 끝날 때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